대학교 세모에서 반갑습니다. 오케이, 스타트 스와이즈. 지금 여기
Let's go!
싶어. 이야기만 들어봤지 실제로는 처음 와보는데 여러분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소양이 뭐냐? 바로 음주가무를 즐기는 거. 다들 술 드시고 계시죠? 자, 머리 위로 들고 같이 건배합시다. 건배! 이 기분 뭐지? 너무 좋네요. 저희는 워킹 애프터 유라고 하고요. 분당뿐만 아니고 전국 분방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제가 궁금하시다면 SNS 구독, 좋아요, 팔로우, 댓글까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공연 즐겁게 보고 계실까요? 거기 뒤에도 즐겁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 공연이 즐거우셨던 만큼 여기 앞에 팀박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공연 이렇게 진짜요? 전자가 1,000원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카드 넣어주셔도 좋고요. 지갑 넣어주셔도 좋아요. 뭐 맥주, 소주, 여기 소주 데킬라 뭐 이런 거 넣어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기 굉장히 민망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저기 문 앞에 저희 굿즈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은 가시면서 꼭 하나씩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아직 낯을 가리고 있으니까 낯을 이제 좀 서서히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좀 친해져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솔선수범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사장님이 좋아하는 곡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사장님이 이 곡이 마음에 드셨다면 직접 먼저 솔선수범 하셔서 저희 팀박스에다가 아주 과드 건강! 갑자기 사장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외면하고 계셔. 사라지셨어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노래 한 곡 준비해봤으니까 마지막까지 즐겁게 놀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음주? 가무라고 그랬죠. 근데 무는 조금 이따 밟고 할 거고 가는 지금 해보자고요.
좋아요? 원래 처음 보는 곳은 처음부터 가르쳐줘야 됐어. 처음부터 가르쳐줬어야 됐는데, 와. 그래서 처음은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시작하려고. 여러분들이 뭘 따라 하시면 되냐면요. 저랑 똑같이 노래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먼저 부를게요. 같이 불러주세요. 하실 수 있죠? Thank you.
한곡 계속해서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버렸나 어디로 사라졌나 빛바랜 낡은 그 약속 그려져 멍담하는데 Yeah!
저희는 밴드 워킹 애프터 유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저의 공연이 좋으셨다면 다들 아까 들으셨죠? 존댓말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찍으셨던 사진, 영상들은 해시태그에서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힘들었죠? 네! 많이 힘드셨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 주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과 음악 그리고 이 선선한 날씨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의 공연을 보고 한 주의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공연이 자율호흡제라고 하는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기 작은 상자에 표현해 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기 이 상자가 조금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구매하셔도 된다고 저희의 굿즈, 티셔츠, CD 등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카드, 현금, 계좌이체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얼마든지 표현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저 여기 에릭스팝 처음 보는데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큰 힘도 얻어가고 저희가 이 공간에 또 자주 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공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공연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멀리서도 찾아주시는 저희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음 만나셨던 분들 모두 반갑고요. 앞으로도 워킹 애프터 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슬슬 몸도 풀리고 이제 저희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죠, 그렇죠? 네. 많이 친해졌으니까 많이 친한 사람한테만 들려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거니까 불러줘야 돼요. 나의 집은 뒷골목 자락거리 듣지
건데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들 술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푸시고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다들 건배! 여러분들 음주 가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요? 그래! 뭐라고요? 음주 가무 중에 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음주 가무 말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스트레스 푸는 데 욕하고 살아야지, 그쵸? 욕을 하고 살아야겠다 여러분들. 저희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이랑 욕 한번 해보고 끝낼 건데. 오케이. 여러분들 주역진 말을 믿어! Hey, you're my everything. I'm a broken heart, but it's your fault. You're my number two.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 오는 거라 굉장히 많이 설레야 했는데 아, 저희의 팬분들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오늘 처음 보는 팬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굉장히 옛날부터 본 사람들처럼 너무나 너무나 정말 잘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 또 공연할 수 있게 해주신 사장님과 그리고 여기 스태프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오늘 정말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정말 즐거운 금요일 마지막까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저 나가실 때 저희 멋천 저기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정말로. 근데 그 하트봉 어디서 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트봉 드신 분들도 막 그런 장미인가요? 장미도 있고 우리 휴대폰 플래시라이트들도 가끔씩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밤의 멋진 마무리를 장식할 이 밤 우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앵앵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나가기 전에 멋졌다 해서 꼭 확인해주시고 나 이제 좋아요. 열심히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